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일격필살, 시선을 강탈하는 막강한 무기, 그리고 보수의 손끝에서 태어나 새로운 역사를 쓸 야들야들한 작태, 보수의 속성 오리구이 되겠도다. 오리를 너무 좋아해서 오리 음식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는 우효성입니다. 큰일날로 오리를 지배하는 자 고수디언. 오늘도 고수를 찾아 산골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은둔처를 찾은 제작진. 매번 그랬듯 뭐 일단 들어가 봅시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세요? 네네. 근데 여기 안이 좀 조용하네요. 아 지금 이제 저의 중지 시간이라서 점심시간 올 거예요.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속속들이 모여드는 식객군단. 어서 오십시오. 제작진 인산인해를 기대하며 들어서는 순간, 아니 이제 다들 어디 간게요? 테이블이 비었어요. 근데 어디론가 사라지는 식객들, 아니 이제 어디 가는게요? 뭘 또 다 뒹굴었네요. 뭐라도 있단 말이요? 네? 궁금한 건 뭐 찾는 제작진 일단 내려가 보는데. 놀랍구나. 여기가 바로 식객들의 성지로구나. 다들 여기 숨어 계셨구리. 지하도 지상도 아닌 숨겨져 있던 이곳에서 사진 300경에 빠져있는 식객들. 차 타고 왔을 때는 그냥 시골길인 줄 알았는데 내려서 살짝 들어와 보니까 여기 강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. 뭘 들고 계신 거죠? 탁 트인 저수지 풍경을 바라보는 고수의 은둔처. 허나 경치가 좋다고 이 먼 곳까지 오진 않았을 터. 그때 노를 젓듯 정체불명의 도구를 이용 중인 식객들. 아니 이건 혹시 주먹이 아니요? 너무 커요. 이걸로 묶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긴 주걱과 혼연일체며 음식을 사정 없이 복가되는 식객들. 오리구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어요. 오리구이? 네. 한 번 먹으면 그 마력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다는 고수의 오리구이. 저 탱글탱글한 자태를 보이며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지니 뭐하는가 식객들이여, 공격하라! 풍성한 육질의 눈의 크기가 두 배가 되는 건 기본이요. 진실된 맛 앞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저 미간의 움직임을 보라. 입안에서 오리가 춤을 추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소. 아이고, 억지로 먹는 식객같지. 브라보. 그냥 좀 더 담백하고 그냥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. 고기 질이 좋은 게 느껴지네. 이때 거의 뭐 최상급이죠. 냄새도 하나도 안 나.